왜 그래? 그건 왜? 무슨 일이야? 모르겠어요. 전화 받더니 아무 말 없이 나가버렸어요. 뭐야? 무슨 일이야? 도대체 어디 가는 거야? 신랑 입장하는 소리 못 들었어? 어머니, 소희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. 그게 무슨 소리야? 소희한테 무슨 일이 생기다니. 소희한테 연락이라도 온 거야? 소희 지금 강원도에 있어요. 지금 당장 가봐야 될 것 같아요. 안 돼. 가지 마. 소희가 오라고 부른 모양인데 지금 가면 안 돼. 가더라도 결혼식 다 마치고 가. 그럴 시간이 없어요. 소희 이대로 죽어버릴지도 몰라요. 죽어버리다니. 그게 무슨 소리야? 소희가 왜 죽어? 말해봐. 소희한테 무슨 일 생긴 거야? 소희 어디 아프대? 얼른 말해보라고! 소희가 바다에 빠진 것 같대요. 뭐라고? 우리 소희 어떻게 됐습니까? 찾았습니까? 찾았죠? 우리 소희 잘못된 거 아니죠? 소희 자매님이 오후 늦게부터 보이지 않아서 찾아보니 이거 바닷가에서 민소희 씨 신발과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. 확인해보십시오. 지금 바빠? 할 얘기 있으니까 잠깐 나와. 무슨 일인데요? 나와보면 알 거 아니야. 아이 문제로 의논할 게 있어서 그래. 나 차에서 기다릴게. 엄마, 나 슈퍼좀 갔다 올게. 슈퍼는 왜? 소풍 갈 준비해야지. 음료수랑 과일 좀 사올게. 그래, 커피랑 너 좋아하는 과일이나 좀 사와. 잠깐만, 언제야. 얼른 다녀와. 다녀올게, 엄마. 그래. 다 가볼 데가 있어. 안 돼요. 엄마랑 약속 있어서 금방 들어가 봐야 돼요. 나도 시간 끌 생각 추호도 없어. 다 너하게 달렸으니까. 지금 어디예요? 나 바빠. 나중에 통화해. 혹시 은재랑 같이 있어요? 거기 어딘데요? 나중에 만나서 얘기할게. 일단 끊어. 여보세요? 여긴 뭐하러 왔어요? 오늘 정기검진 날도 아닌데. 길게 얘기 안 할게. 재지는 것도 알지만, 애한테 미안한 것도 알지만, 나 네 아이 원치 않아. 뭐라고요?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? 애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보다는 홀가분해지고 좋잖아. 나중에 좋은 남자 만나도 애 때문에 방해될 수도 있어. 그러니까 눈 딱 감고 그 아이... 안 돼요! 죽으면 죽었지. 나 그런 짓 절대 못해요. 아이 인생도 생각을 해봐. 아빠 없이 반쪽짜리 가정에서 자라는 게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어. 태어나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그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어.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에요. 내가 알아서 잘 키울 거예요. 우리 아버지, 네 누나면 일을 가는데 그게 다 네 자식 믿고 그러는 거야. 말도 안 돼요. 니노 때문에 우리 아이를 포기하라고요? 당신 왜 그렇게 이기적이에요? 왜 그렇게 못됐어요? 그러고도 당신이 아빠예요? 나 우리 니노 불행해지는 거 못 봐! 자식 하나라도 사랑 다 주면서 그렇게 키우고 싶단 말이야. 평생 네 자식이랑 비교당하면서 천덕꾸러기로 만들기 싫어! 당신한테 아빠 노릇 해달라고 안 할 거예요.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. 그러니까 내 아이 건드릴 생각 꿈에도 하지 말아요.
왜 이래요? 당신 미쳤어요? 아,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는 거예요? 나한테 맡기고 넌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. 내가 다 해결하고 올 테니까. 나 지금 우리가 갔던 바닷가로 출발해. 나중에 전화할게. 바닷가? 민건우 씨가 이틀 전에 성당에 찾아왔을 때 밤새 울기만 했었는데. 건우가 여길 찾아왔었다고요? 나쁜 놈. 끝까지 날 속일 셈이었어? 어머니.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말어. 역겹고 가증스러워. 민경이 앞서서 날 안심시켜놓고 뒤로는 소위 숨겨놓고 들락거렸어? 너 소용 있는 거 알고 있었다면서. 근데 왜 얘기 안 했어? 내 눈 피해서 둘이 같이 살 작정이었어? 그런 거 아니에요. 결혼식 끝나면 다 말씀드릴 참이었어요. 소희도 돌아올 거라 믿었고요. 듣기 싫어. 이제부터 네 말은 단 한마디도 못 믿어. 민경이 속이고 나 바보 만들어 놓고 소희 죽게 해놓고. 그러니까 이제 네 속이 시원하니? 언제까지 우리를 속일 셈이었어? 나쁜 놈. 배은망덕한 놈. 절대로 용서 못해. 내 딸 죽게 해놓고 내가 너 용서해줄 줄 알았어? 절대로 용서 못해! 절대로 용서 못해! 절대로 용서 못해! 용서 못해! 용서 못해! 싫어요, 이거 나요! 내 말 들어. 잠깐이면 돼. 눈 한번 딱 감으면 끝나. 죽어도 못해요. 이 아이 잘못되면 나도 죽어요. 제발 그만해요. 이게 정말... 이 돈으로 아이 당장 치우란 말이야. 안 그러면 너랑 나랑 같이 죽는 거야, 응? 아! 아! 야! 너 거기 왔어? 너 끝까지 아이 낳을 생각이야? 어? 당신이 날 죽인다 그래도 난 내 아이 절대 포기 못해요. 뭐야? 아, 진짜 그렇게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네. 그래, 좋아. 그렇다면은 같이 죽는 수밖에. 와. 아, 경민 씨 왜 이래요? 아, 목걸이를 증패로 아버지하고 약속이라도 한 거야? 어, 천지 건설을 넘겨주겠다고 아주 약속이라도 받았냐고? 어? 아, 안 돼! 안 돼! 내 목걸이! 내 아기! 야, 은주! 내 아기! 은주! 은주! 여빈씨! 내 손 잡아! 내 손 잡아! 어? 아, 달려줘요! 여빈씨! 여빈씨! 교빈 씨 무슨 짓을 한 거예요? 혜리야, 너 여기 어떻게... 은지, 어떻게 하고 온 거예요? 은지 수영 못하는 거 잘 알잖아요. 은지, 나 아무 짓도 안 했어. 나 아무 짓도 안 했다고. 누가 보기 전에 어서 여기부터 떠요. 얼른요. 어서요.